2강 1번. 자, traditional economic models often assume that 합니다. 자, 일단 traditional이 나왔으니까 전통적인 경제 모델이래요. 항상 이런 전통적인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과거 얘기야. 옛날 이야기. 아시겠죠? 그러면은 전통적인 경제 모델들은요, 종종 추측한대요. 또는 추정한대요. 뭐를? 사람들은 make choices 하죠. make choice라는 말은 결국은 그냥 선택하다요. 그냥 선택하다. 그냥 choose 개념이긴 해요. 근데 choose는 뒤에 목적어 따로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선택을 하는데 콤마 찍고 aiming이 들어갔으니까 뭐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선택한다는 건데 maximize가 들어갔어요. 이게 원래 s가 아니고 z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영국 철자냐 미국 철자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최대화 시킬 것을 목표로 하면서 선택한다 이런 얘기인데 뭘 최대화 시키느냐, 그들 스스로만의 만족감을 최대화 시키면서 선택한다 이런 얘기야. 뭐 쉽게 생각하자, 뭐 배고프면 먹는 음식들 아니면은 내가 뭐 필요한 물건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샀을 때 내가 얼마나 최대한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전통적인 경제의 어떤 모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만족감을 최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does not necessary. 자, not 들어갔고 necessary 하는 필수적으로 하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필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래. 그럼 필수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뒤에 보니까 paying the least amount of money. 최소한의 돈의 양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래. 자, 그럼 우리 쉽게 말해서 그 만족감을 최대화시킨다는 게 우리 흔히 말해서 최소 비용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가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면 가성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만족감이 최대화된다 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은 만족감을 최대화시킨다는 게 뭔데? 하는 게 세 번째 문장에 나오는데요. 오히려 그것은 겠죠. 이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만족감 최대화야. 만족감을 최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또한 뭘로 보여질 수 있더라? 자, prestige gained죠. 그러니까 prestige 하는 말은 명성 또는 뭐 명망 이걸 얘기하는 건데 명성을 최대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gained 뭘로 얻게 되어지는? 어떤 admiration 이란 어떤 찬양 또는 놀라움 이거 얘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명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즉 뭐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감탄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명성이야.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샀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이 물건을 샀는데 효과들이 되게 좋다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어 뭐 명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맛집에 가서 뭐 음식을 먹는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와 이 가방 진짜 좋더라. 야 이 자동차 진짜 좋더라. 이 음식 먹은 게 진짜 따봉이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명성. 쉽게 말하면 입소문 뭐 이런 거겠지. 그럼 이런 것들을 최대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대. 뭐가? 만족감 최대화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Observed consumption. 그 소비를 관찰한 사람이에요. 소비를 관찰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소비를 해봤다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사봤더니 좋더라. 뭐 품질도 좋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샌마스터에서 영어 들었더니 와 성적 됐다 모르더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요 말 자체가 이해가 확실히 안 되면 뒤에 친절하게도 뭐가 나옵니까? example이 나왔어. 자, 그러면 하나의 어떤 예시인데 그러한 관점에서의 예시는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밀러의 Dialectics of Shopping. 그러니까 이게 뭐 해석이 얘기 뭐냐면은 쇼핑의 변증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변증법. 여기 지금 이 단어가 지금 딱 보면 뭔가 방언 이런 게 딱 보이죠. 그러면은 쇼핑에 뭔가 변화해서 증명할 수 있는 법칙을 변증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뭐를 주장하느냐? 자, 밀러는 주장합니다. 뭐를? 쇼핑은 종종 result인데요. result 다음에 in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쇼핑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대. 내적인 모순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대요. 뭐와 뭐 사이에서? Between saving money and ethical decision.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끼는 거와 그 다음에 윤리적인 결정 사이에서의 어떤 내적인 모순을 초래한다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이 말이 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보세요. 돈을 아끼는 거와 윤리적인 결정이래.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 가까이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멀리서 생각하지 마세요. 가까이에 뭐가 있어. 이걸 소비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정유지 뭐가 있을 거거냐? 놀랬지? 아 뭐? 자 가장 대표적인 요 아까 내가 가방 얘기했죠. 가방에도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뭐가 있을까? 동물 가죽. 그렇죠. 고깃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는? 당연히 고기 먹는 거죠. 도축해가지고 그 소나 뭐 돼지나 죽여갖고 우리가 먹는 거니까. 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분식집에서 나올 수 있는 윤리적 문제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분식집의 여러 메뉴들을 잘 생각해봐. 순대. 저 순대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죠? 그 돼지 그 몸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오징어 튀김. 이런 것도 오징어 죽이잖아요. 이것도 윤리적인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한 윤리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적인 모순이 생긴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맛집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맛집은 고깃집이 되게 유명하대. 그럼 고깃집인데 정말 맛도 되게 있는데 가격도 되게 싸. 근데 그러면 이게 돈을 아끼는 건 맞잖아. 근데 우린 지금 고기를 먹는다고. 그럼 고기를 먹는 건 그 소나 돼지 누군가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럼 윤리적 문제 발생하는 거잖아. 그 얘기란 말이야. 어? 더 가까이 가보자. 치킨 뭐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saving money, 돈을 아끼는 것은 당연히 이득을 줍니다. 구매자들에게 또는 즉각적인 그 즉각적인 가족한테 쉽게 말하면 직계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계가족에게 이득을 줍니다. 돈을 아끼는 게. 왜냐하면 가정의 소비가 줄여지니까 그만큼 가정의 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 이런 얘기죠. 대도적으로 자, 끊어주세요. While making ethical decisions. 여기까지 들어갈게요. 자, 윤리적인 결정을 하는 동안 그럼 여기서 말한 윤리적인 거는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buying more expensive, 좀 더 비싼 걸 사기는 하겠지만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아이템들 이렇게 얘기했어. 윤리적으로 생산되는 아이템들. 아까 했던 고급 가방, 가죽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한 이점은 transferred 옮겨진대요. To distant others,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게 된대. 자, 다시요. 돈을 아끼는 거는 분명히 자기에게도 이득이고 가정경제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그랬어? 하나 나왔죠? 근데 만약에 지금 윤리적 문제를 갖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점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그 고기를 뭐 가죽을 뺏겨갖고 했던 도축업자들이 오히려 더 큰 이득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말한 멀다카는 게 거리상으로 멀든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든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이득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당연히 뭐더라? 뭐뭐 함으로써래. By engaging in socially responsible conspicuous consumption 하죠.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conspicuous. 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과시적 소비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보세요.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과시적 소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과시적이니까 드러내는 거지. 근데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대. 그럼 이건 뭔가 윤리적인 어떤 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가장 쉬운 예가 이거야. 고기 안 먹으면 돼. 그냥. 고기 안 먹고 그 다음에 뭐 이 채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을 먹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고기를 안 먹습니다. 절대로 무조건 야채와 관련된 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관련된 제품들은 일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우리 라면 스프도 쇠고기 뭐가 들어가니까. 그럼 라면도 안 먹고 라면도 생으로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고추장에 비벼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과시적 소비다 이런 얘기야. 뭐 잘 생각해 보세요. 고기 먹는 애들이 보통 눈에 띄는 게 아니라 고기를 안 먹는 애들이 훨씬 더 눈에 잘 띄어요. 사실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뒤에 볼게요.
자, when engaging in socially responsible conspicuous consumption. 자, when 들어갔고 engaging 들어갔으니까 얘는 뭐뭐 할 때야. 뭐 when 들어갔으니까 여기 때가 코마가 있지.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과시적 소비에 빠져들게 될 때 또는 참여하게 될 때 필수적으로 자기에게 interested 뭔가 흥미가 되어지는 동기들, 아까 얘기했던 search as 명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명성과 같은 이런 자기에게 흥미를 유발한 이런 동기들이 명성이라 하는 건데, 다시 말하자면 promise of a better health, 보세요 나왔잖아, better health 더 나은 건강 나왔잖아. 그 다음에 taste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더 나은 건강이나 더 나은 맛에 대한 어떤 약속을 보여주는 이런 명성과 같은 자기에게 흥미된 이런 동기들이 compensate 보상해 준대요. 뭐를요? 지불된 더 높은 가격을 보상해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아마 빈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군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지불된 더 높은 가격을 보상해 준다는 얘기는 이것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 마트에 가면은 뭐 똑같은 채소가 그냥 일반 채소도 있긴 하지만은 뭔가 유기농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채소라든지 아니면은 이걸 먹고도 굳이 고기를 안 먹어도 뭔가 뭐 좀 뭐지 뭐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이런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비싸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보상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말 그대로 아까 명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아까 더 나은 건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고까지인데 지금 내가 마지막 문장을 지금 내가 타자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빈칸입니다. 따라서 The higher price becomes blah blah as non-price advantages are gained by the consumer. 그래서 좀 더 높은 가격이 뭐가 되어지더라? 띠링띠링띠링띠링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 as 세모 치세요. as가 여기서 접속사야. 뭐뭐 때문에야.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런 non-price advantages 하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가격 이외의 어떤 이점들이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소비자에 의해서. 자, 보세요. 가격 외의 이점이라고 그랬대요. 가격 외의 이점. 그럼 아까 가격의 이점은 가격을 적게 아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가격 외의 이점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명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에 의해서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이득들, 아까 말했던 멀리 있는 이런 생산자들에게서 전달되어지는 금전적 이득이 as converted into immediate benefits, 즉각적인 이득으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소비자를 위해서. 아까 말했던 고기를 안 먹으면 결국은 이득은 지한테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1번에 자, fluctuating 하는 말은 변동성이 있는 이런 뜻이야. 또 모르면 적어놔라. 변동성이 있는 또는 변동을 거듭하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justifiable 하는 말인데 정당한이야. 정당한. 그러니까 더 높은 가격이 정당화되어질 수 있다. 왜?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irrelevant는 관련이 없는 인데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예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 이때까지 계속 관련이 있든 없든 그런 관련성들을 계속 얘기해줬기 때문에 3번은 개소리고. 그 다음에 preventable 하는 말은 예방 가능한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인데 구체적으로 뭘 방지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unprofitable 하는 말은 완전 개소리죠. 이득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이득이 안, 손해본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쌍방이 다 이득을 본다라고 했으니까 unprofitable은 안 돼.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justifiable 이거밖에 없어요. 정당하다 하는 거. 더 높은 가격을 지불을 하더라도 그 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윤리적 문제들까지 다 해결하지. 왜? 과시적 소비를 통해서.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높은 가격을 낸다 하더라도 야 나는 그래도 동물 안 죽였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Save the Children에 기부하는 거는 소비일까요 아닐까요? Save the Children에 기부하는 거 뭐, 월 3만원이면 뭐 아프리카 어린이들 1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건 소비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만약에 Save the Children을 기부를 했잖아. 기부금 영수증이란 게 있어요. 그럼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갖고 뭘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 사업할 때 보시면요, 그 세금 감면되거든요. 소비 절감이 돼. 그런 식으로 일종의 소비 개념도 될 수 있긴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윤리적 소비는 결국은 사람의 어떤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 덮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난 그래서 고기 안 먹어. 그러면 와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 풀어야 돼.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can add, 덧붙일 수 있습니다. value를 덧붙일 수 있대요. 가치를 덧붙일 수 있는데 by 다음에 ing는 항상 내가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그러면 연결시킴으로써요. 뭐를 연결시킴으로써? 하나의 어떤 인지를 physiology에 연결시킴으로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physiology가 우리말하는 생리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생리기능 하는 게 뭐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인지적인 과정에서 다른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서 반응이 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눈이 커진다라든지 입이 쪽 벌어진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engaging, 같이 병렬 구조다이. 그러니까 뭐 하게 함으로써 다른 감각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나왔죠.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은 발달시켜요. 그들의 관련성을 with the reader from the initial eye contact 합니다. eye contact. 그러면은 초기에 이러한 시각의 접촉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각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그림 보는 거, 이게 시각의 접촉이야. 이게 eye contact야. 여기로부터 이러한 어떤 독자들과 함께 그들의 관계를 발달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to draw in other senses, 다른 어떤 감각들을 끌어내기도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start working together to give the picture greater meaning 합니다. 자, 여기서 give 체크하시고요. 요거 따로 묶어라 이거. 여기서 picture가 해석할 때는 뭐뭐에게야. 그러면 그 그림에게 더 나은 의미를 주기에 주는 것을 시작하는 다른 감각들을 끌어내기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일단 요것만 딱 놓고 해석했을 때는 그림이 일단 좋다. 그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a good map, 좋은 지도는 makes you want 합니다. make 사역동사입니다. make 사역동사. 자, 뭐뭐가 뭐뭐 하게 만든대요. want to touch the image, 그 이미지를 톡 하고 건드려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림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이 지도 너무 잘 만든 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터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find the interrelationships 합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상호 관련성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talk to the person,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것에 관해서 와, 이 지도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얘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ever been in London, 런던에 이거 해석 잘해라, have been 장소야 뭐뭐에 가본 적 있다 현재 완료. 만약 여러분들이 런던에 가보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리콜할지도 모른대요. 리콜은 기억하다니까. 단지 how tactile 합니다. the tube map is, 그 tube map이 얼마나 tactile한지에 대해서 기억할지도 모른대요. 여기서 tube map 하는 거는 그 런던 지하철 그걸 얘기하고 그걸 tube라고 그런대요. 튜브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유튜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얼마나 그게 매력적인지를 보여주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촉각이란 뜻이니까 얼마나 촉각적인지, 얼마나 건드려질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하자면 it invites you to trace your route 하니까 그것은, 그럼 여기서 그것 하는 거는 튜브 맵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여러분들을 따라가게 만든대요. 당신의 루트를 당신의 손가락을 가지고, 그러면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막 건드려 본다 이런 얘기야. 그냥 그 튜브 맵을. 아시겠죠? 내가 여기 있는 길이 여기구나, 여기 가면 일로 가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내 손가락을 잡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또 to share your perspective on it with your traveling companions 합니다. 당신의 여행하는 동반자와 함께 그것에 관해서 당신의 관점을 공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o anecdote it with additions, 그 다음에 reminders and doodles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추가적인 거와 그 다음에 reminder, 뭔가 우리가 그 뭐냐 상기시키는 거 뭐지 뭐라 하죠 뭐 리마인드 뭐 새겨지는 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낙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anecdote 하고 싶어 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뭔가 주석을 달다 이런 거 있잖아 이 주석을 달라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 튜브라는 맵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주변 벽에 나와요 박은수 왔다 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야 정말 매력적이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정말 매력적이면 여러분들 만약에 되게 먼 명소를 갔어 먼 명소를 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야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들 지금 파리 에펠탑에 있다 칩시다 그럼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고 에펠탑 보는 거예요 이거 빼고 일단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죠 그리고 에펠탑의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딱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그거는 에펠탑이라는 어떤 조형물이라서 그런 거지만 이건 지금 지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들은 보여줘 왔대요 자 심지어 이런 두들링 낙서하는 것이 기억력을 덧붙여주고 그 다음에 참여를 덧붙여줄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한대 샌마스터 벽에다가 뭐 박서원 왔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나중에 있잖아요 남학생들 군대 가잖아 군대 가서 막 훈련 맨날 돌고 돌고 이러다 보면요 항상 몇 번씩 반복해서 돌아요 근데 박은수가 만약에 제대할 때쯤 됐잖아 제대할 때쯤 되면은 2000몇 년 뭐 몇 월 며칠 박은수 이제 저녁 며칠 남았으면 D-를 막 꼭 새기고 간다 그런 것도 일종의 뭐 매력적인 어떤 상징으로 해서 기념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전직 바이스 체어맨이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I can look at all the sketches done in meetings 40 years ago 40년 전에 회의에서 행해졌었던 오래된 스케치를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경험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기억을 그 방에 대한 그 테이블에 대한 그 음성에 대한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아 그때 우리 이런 농담 했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그 지도를 덧붙여 보셨더라면 일단 하나의 어떤 그림이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종이의 어떤 빈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덧붙여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 한다? Have a great mental and physical connection with it. 그것과 함께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어떤 연결성을 덧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in turn 이거 발로처럼 이건 결과적으로 이런 뜻이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helps you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뭐하게 도움을 줘요? remember하게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just as when you write a shopping list 당신이 쇼핑 리스트를 쓰는 것처럼 그렇지만 forget to bring it with you 당신이 그걸 가져오지 않은 것처럼 따랑따랑따랑땅땅땅은 결국은 helps you 당신을 도와주는데 당신이 필요했던 것을 도와주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글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그림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낙서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진들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참여했고 내가 거기서 뭐라고 떠들었으며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그 얘기죠 그런데 그림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이 컨택트에서 끝나 하지만 거기서 기타 등등으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머릿속에서 다 굴러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머릿속에서 굴러가는 것들을 뭔가 표시를 다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머릿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생리학적으로 다 참여가 되어진다 하는 그 얘기까지 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빈 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긴 답이 있는데 자 보세요 어쨌든 당신이 필요했던 것을 기억나게 해준대요 기억나게 해준대 자 첫 번째, a strategic secret document presented as drawings 하니까 이거는 자 전략적인 기록 또는 기밀 문서 뭐 이런 건데요. 전략적인 기밀 문서인데 그림으로서 제시되어지는 칸인데 이거 왜 답이 안 됩니까? 박사원이 이거 미리 봤으니까 알잖아. 1번이 왜 답이 안 돼? 아, 그까지는 안 봤어요. 네. 박은수 1번 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렇지. 기밀과 관련된 얘기는 없었잖아요. 자기가 어디 가면, 왜냐면은 기밀이었으면 지가 보고 지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글 속에 뭐가 있어서 뭐 공유하고 나누고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관련성이 없는 거죠. 1번 탈락. 그 다음 2번. Communication with your shopping companions 합니다. 당신의 쇼핑하는 컴패니언과 함께 의사소통? 이거 단순히 쇼핑 얘기가 아니었다 그랬죠. 이거는 지금 보세요. 앞에 나왔던 just as라고 하는 거는 뭐뭐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자, 잘 들어. just as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항상 비유야, 비유. 비유. 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어떤 비유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핵심이지.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그거하고는 전혀 쇼핑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세 번째. The recall difference between picture versus text 합니다. 자, 그럼 박선이 물어보자. 3번 이건 왜 답이 아닐까? 요 단어 한 개 때문에 안 돼. 그렇지, 텍스트. 문서라는 말하고 지금 이 그림이라는 거하고 서로 비교한 게 아니거든요. 차이점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4번. The muscle memory of scratching things on a pad 합니다. 자, 여기서 pad라는 단어가 메모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메모장에 어떤 어떤 것들을 스크래칭 하면서 썼던 근육 기억이래. 근육 기억. 너 근육 기억이란 말 한 번씩 들어봤잖아. 내가 너가 내하고 내신 대비를 계속했었지만 글 쓰는 거 되게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니 쓰다 보면 기억난다 하는 거. 농구 선수들이 근육 기억은 딴 거 없어. 그냥 10년이 지나서도 농구공 잡고 슛 쏘러 가면 들어가는 거. 지 감각 알고 있는 거. 아이돌 그룹이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옛날 그때 춤을 춰보라 하면 그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 이게 근육 기억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패드에다가 휘갈겨 쓴 게 아까 얘기했던 뭐 두들링, 낙서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결국은 네가 그때 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마지막 5번. Starting with wandering here and there in the market 합니다. 얘도 지금 딱 보는 순간 오답인 이유가 이 단어 한 개 때문에 나와. 방수 뭐라? 마켓. 그렇지, 마켓. 시장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그랬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들을 다 보고 난 다음 이거를 결정 지어줘야 된다 하는 거. 그게 지금 핵심 포인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빈칸이 밑에 나와 있으면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전반적인 글들을 싹 다 읽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항상 얘기하잖아. 자, 수능 시험이 어려운 경우. 자, 수능 시험이 어려울 때와 쉬울 때를 내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옛날 문제로 만약에 비유하자면은 수능 시험이 만약에 쉬웠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법 문제 있잖아. 밑줄 어법 안 나오고 선택 어법 나와야 돼. 어휘 문제도 밑줄 어휘가 아니고 선택 어휘가 나와야 돼. 이건 한 3, 4년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한 번씩 나왔어. 근데 요즘에 이제 안 나오잖아. 그럼 이제 어법 어휘는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치부를 해버려야 돼. 그럼 이제 쉬운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빈칸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빈칸 문제가 쉽다 하는 거는 빈칸이 어디 있을 때가 쉬운 문제일까? 상대적으로. 여러분 빈칸은 원래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을 때가 빈칸 문제가 쉬운 걸까? 아, 수능 전체가 쉬운 걸까?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위에 있을 때. 빈칸이 위에 있으면 밑에 거 다 안 읽어도 된다 하는 그 얘기가 되게 많이 있거든. 왜냐면 빈칸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주제 직결로 바로 끝났다는 얘기야. 어제 배웠던 컴포팅 기억나시죠? 뭐 하는 것은 위로하게 한다 하는 거. 거기서 이미 주제문은 끝났단 말이야. 끝났기 때문에 보통 빈칸이 위로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쯤은 요런 찍기 기술들도 한 번씩은 이제 권고하는 게 있어. 뭐냐면은 첫 문장에 빈칸이 딱 나와 있잖아. 그럼 끝 문장을 보란 얘기가 나와. 대부분. 결론이 거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은요. 첫 문장에 빈칸이 딱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 리서치나 for example을 무조건 찾으라 그래. 거기만 잘 해석해가지고 이해를 해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굳이 더 내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그게 아니죠. 제일 마지막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은 답이 없어요. 마지막을 만약에 찾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셔도 돼요. 마지막 문장이 만약에 빈칸으로 나왔다? 그러면 아예 첫 문장을 한번 봐봐. 첫 문장이 만약에 뭐는 뭐뭐 다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연구 결과 아니면 다음에 상황을 보자 이러면 사실은 글이 좀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읽어야 돼.
근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탄력성은 뭐 유용하다 이렇게 해서 못을 딱 박아버리잖아. 그럼 탄력성이 유용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그럼 계속 풀어서 설명하는 게 나와야 돼. 그럼 탄력성이 유용하다. 거기서 주제는 바뀌었어. 그럼 마지막 건 탄력성을 유용하다 하는 거 비슷한 거 뭔가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굳이 찍으려면 그렇게 찍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찍어봤자 아무리 찍는 거를 가르쳐 줘봤자 해석 안 되면 말짱 꽝이라는 거야. 말짱 꽝. 그래서 해석 연습은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